해외 직접 구매 강세에 힘입어 국내 포워더 숫자는 증가 곡선을 그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영업 중인 포워더 수는 5,221개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은 각각 66개, 78개 증가한 반면 부산은 16개, 경기도는 18개 줄어들어 각각 862개사, 569개사가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99개사가 있는 인천엔 직구 물량을 직접 처리하는 소규모 포워더들이 잇따라 늘어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해운 불황에도 예상외로 적정 운임 수준을 유지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한편 해운 물류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포워더 창업 열기가 조만간 식을 거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운임 급락으로 인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선사의 일본 회계연도 3분기인 2023년 10월에서 12월까지 매출액은 약 4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300억 원 적자, 순익 1,100억 원 적자를 거뒀습니다. 북미 수출 항로 소속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한 94%를 기록했고 유럽 수출 항로는 전년과 동일한 90%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7% 늘어난 310만 5천 TEU를 기록했습니다. 선사 관계자는 비수기에 들어선 가운데 신조선 준공 증가에 따른 수급 둔화가 지속되면서 운임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이어 쉬핑은 2년 전 인수한 미국 선사 웨스트우드 쉬핑 라인 3명을 올해 2월부터 자사 브랜드로 통합합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항로에서 사업 이력을 쌓아온 소아이어 쉬핑은 웨스트우드의 130년 역사와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북미 지역에서 사업 시너지를 내고자 브랜드 통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단 7척 중 웨스트우드 컬럼비아 등 4척은 웨스트우드의 오랜 유산을 계승하고자 기존 이름과 녹색 선체를 계속 유지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기존 동진 선박의 남태평양 항로, 협운 인터내셔널의 북미 항로에 이원화된 대리점 체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가 가구, 전자전기, 의류 등의 소비재 감소 여파로 6년 만에 물동량 감소를 맛봤습니다. JOC 피어스에 따르면 작년 아시아 18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1833만 TEU로 1년 전과 견저 12.7% 감소했습니다.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000만 TEU를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2100만 TEU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지난해 미얀마와 마카오를 제외한 16개국의 수출이 부진한 게 물동량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물동량이 두 자릿수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